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야는 바로 건설기계 분야입니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이 포화에 이르렀고, 북한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어서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건설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군수공업 부문에 있어 건설기계 등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끌었던 겁니다. 북한은 이달 말 베트남에서 미국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뒀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재 경제발전 현장을 둘러보는 등 베트남식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선 북한 시장의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건설 현장은 90% 이상 인력을 활용한 낮은 수준의 노동에 의존하는 상황.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 기계 대부분이 중국산에다 노후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프라 사업에 북한의 지하 자원을 채굴하는데도 건설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유후 건설 기계가 굉장히 포화되어 있고요. 사업용 건설 기계의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을 통한 그 유후 건설 기계 해소와 북한 시장 진출이라는 그 두. 주제 발표 후 북한 전문가들 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건설 기계 분야가 남북 경협의 기본축이 될 거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규모의 아파트 도시 건설을 하고 대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다 노동력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저도 대학생 때도 그렇고 사회 나서도 그렇고 기계를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둥지문으로 치고 날랐고 칠중. 섣부른 장밋빛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규 세계평화교류연구소 소장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경협이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